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보은 대추 온라인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은에서 대추 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올해의 대추 노래에 대한 챌린지송을 제작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대회가 있어서 참여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이 아니라서 무대에서 어린이들이 대추송을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자들이 영양받는 대추에 대해서 세심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노래가 대추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추를 참 좋아합니다. 대추와 인삼을 달여서 차로 마시면 겨우내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추는 뼈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도 생대추가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겨우내 대추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말렸습니다. 정말 대추가 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 소품인 옷을 샀습니다. 아이들 거라서 그런지 명관에게 너무 딱 맞았습니다. 대추 목걸이도 만들어 걸었습니다. 대추가 짱이라는 표식도 달았습니다. 명관이가 엄마가 하라니까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명관이가 힘을 내려고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대추는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은 대추 축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춤 챌린지에도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 올해는 무대에서 열리지 못하고 온라인 축제로 열립니다. 챌린지 송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석해 보십시오. 참 재밌을 것입니다.